1월 9일 하루 경제가 보이는 AP 마감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코스피는 0.26% 하락한 2561.24포인트로 마감되었습니다. 코스닥은 0.60% 상승한 884.64포인트로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전일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한 이후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에 성공했지만 실상 코스피는 하락 전환을 피하지 못하는 등 양대 증시 혼조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오전 중 상승분을 반납한 데에도 초점을 둘 수 있겠는데요.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2%대 급락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전망을 하회했다는 소식에 급락세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현재로서 주목되고 있는 포인트들은 결국 메모리 시장의 반등이 확인되고 점차 고부가가치 제품들의 양산이 확인된다는 점에 대해 분석들이 야기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임박했습니다. 산업은행은 태영그룹의 추가 자구계획안을 긍정적으로 평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 평가했는데요. 다만 자구안의 내용이 핵심이고 중요한 만큼 태영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워크아웃이 중단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태영건설은 SBS 미디어넷 등 다른 계열사를 활용한 자금 조달 방안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에 대해 전량 태영건설로 옮기는 등 작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된 진행 상황은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테마입니다. 석유화학 관련주, LCC 관련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약세인 테마는 따로 찾아보기 힘든 하루였습니다. 내일 증시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의 11월 무역 수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는 CES 2024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국의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루 경제가 보이는 AP 마감 시황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